어, 어디 어디가? Follow, follow me. 뭐예요? 저 방. 어머. 야구 사랑으로 꽉 찬 승우의 방 공개. 오! 프로야구 2군 경기까지 찾아다니면서 모은 선수들의 사인볼과 유니폼에. 아, 라이온즈 완전 웬일이니? 그러네요. 장난감보다 아낀다는 야구용품. 그중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 야구선수들. 그럼 저 다 알아요? 저 선수들을? 이름 보고 번호 보고 다 알아요. 강민호는 몇 번이에요, 등번호가? 강민호 몇 번? 제작진의 기습 질문. 자, 47번이요. 그렇지. 47번? 맞네.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투수 말고 포수. 가볍게 정답. 그렇지. 아유,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박혜민은 몇 번이에요, 등번호? 58번. 슈퍼캐치를 잘하는. 슈퍼캐치가 뭐예요? 타자가 세게 쳤는데 그걸 받아내는 거. 네, 정말 슈퍼캐치 많이 해요. 선수들의 이름과 등번호는 물론 특징까지 정확히 깨고 있는 승우. 박태민 선수의 슈퍼캐치 명장면은 수백 번도 넘게 돌려봤단다. 등번호 46번은 어떤 선수예요? 원태인이에요. 원태인? 네. 삼성의 현지에서 선수 제일 어린 선수. 아, 이 친구 슈퍼루키 아니에요? 네. 투수죠. 9번은 누구예요? 9번. 강한우래요. 어? 강한우는 군대 갔어요. 네. 선수들의 근황까지 놓치지 않는다. 알았다, 알았다. 대박이다. 어쩌다가 야구 이렇게 빠지게 됐나요, 승우가? 승우가 어린이집에 처음 가게 됐었는데 3년 전에 어린이집에서 조금 상처를 받았어요. 어머. 어떤 상처를? 그 선생님한테 요즘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그런 것들의 종류죠. 그때 이후로 애가 굉장히 의기소침해졌었어요. 말도 잘 없고 남들 앞에 나가서 춤추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던 친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예전의 승우랑 갑자기 너무 다른 모습들이 보이니까 저도 많이 속상했었어요. 3년 전 상상치도 못한 힘든 일을 겪으며 마음의 문을 닫았던 승우. 우연히 찾은 야구장의 열기에 아이는 예전처럼 다시 웃기 시작했다.